아,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토요일, 블랙야크 역사문화탐방 오늘 순천반을 갑니다. 잠깐 한천휴게소에서 쉬고 계속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자, 나가늠성에 왔습니다. 아, 처음이네. 있는데 가보십시다. 아, 지금 성곽길을 걷고 있는데 이게 풍경을 다볼수 있다고 해서 이 성곽길을 오더라고요. 와, 나가늠성이 한눈에 들어오는 대박. 오, 저 지붕 위에 올라가자. 오, 지붕 고치고 있네. 와, 저기 산도 기가 막히고 음악도 나고 풍류도 있고 좋은 곳이네요. 와, 읍성이 이렇게, 나가늠성이 이렇게 보기 좋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진짜로 사는 사람도 있고 음식도 있고. 아, 이제 차량으로 가겠습니다. 자, 밥 먹으러 왔습니다. 보리필이라는 가오리찜이나 이렇게 하는. 와, 가오리가 있어. 가오리가 이렇게 있는 거 처음 봤네. 대박. 아, 이제 밥 먹고 다시 또 갑니다. 다시 국가정원. 하셔. 자, 국가정원에 왔습니다. 국가정원. 자, 이쪽에 국가정원을 가보겠습니다. 와, 순천만 정원은 국가정원을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보고는. 와, 이게 그 정원을 구성을 한 거라 뭐 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와, 대박이네요. 일단 1시간 정도 목적을 두고 돌아보겠습니다. 1시간을 두고. 너무나 역공이야. 좋습니다. 국가정원 너무나 좋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완전히 단풍이 근데 아니죠. 중요한 건 입장하자마자 돌아보지도 않고 좋대. 아, 나 미쳐. 바보 아니야? 예? 우리 현진아요. 아, 마스크 야속한 쓰니까, 방에 마스코트 마스크 쓰니까, 이쁜이. 마스크 누군지 쓰고 선글라스 쓰니까. 모르죠. 마스크 쓰니까 전부 다 미인 됐어. 그렇지, 그렇지. 와, 조형물도 저렇게 구성해 놓고. 와, 이런 조성이 되게 많이 돼 있어서 사진 찍는 포인트가 되게 많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1박 2일로 돌아도 다못 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구석구석까지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와, 이런 조형물도 있고 메타 세콰이어도 있고 이렇게. 와, 이게 정원이 넓어서 지금 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뛰어야 돼. 이제 사진 찍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아, 조성은 진짜 잘해놨네. 아, 또 갑니다. 와, 핑크뮬리인데, 핑크뮬리가 이제 일단 이제 끝날 시즌이 됐네요. 아, 별게 다 있네. 별게 다 있어. 이게 무슨 겨울이 흐르는지. 야, 뭐 물이 흘러가네. 와, 진짜 이뻐. 와, 여기 능선이 상당히 이렇게 찍을 때 요런 샷으로 찍으면 예뻐요. 근데 역광이 이렇게 오나 아니면 빛이 저걸 잘못 들었을 때는 후보정을 좀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상당히 뷰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런 형태의 사진 찍는 곳이 되게 많은 순천 국가정원 그곳인 것 같아요. 또 갑니다. 너무 좋네요. 자리 꽃길을
자, 계속 진행합니다. 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돌려니까 완전 체력전이 체력전. 지금 보면 거의 한 바퀴를 돌았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만 지금 다음 스케줄이 순천만 습지이기 때문에 습지를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갑니다. 와, 대략 한 시간 정도 만에 여기를 다 돌았습니다. 아마 여기보다 조금 더 넓은 것 같은데 다 구경을 못하고 나갑니다. 다음 기회에 오는 걸로. 일단 좋은 건 알았으니까 순천만으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 안내도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간 건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 네, 이쪽 지역도 있어서 다리를 건너서, 아까 전에 못 건넜는데 꿈의 다리를 건너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천만으로 패스. 자, 위치 이동을 해서 순천만 자연 습지를 왔는데 아까 전에 국가정원을 입장을 했으면 그 입장권을 가져오면 여기는 그 입장권으로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아, 물이 맞네. 저기 빨리 달라. 내 물을 팔아. 자, 이게 갈대. 내려갔어? 갈대밭입니다. 갈대밭. 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지금 사람이 많아서 네,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인산인해입니다. 아주 이렇게 봐야지 잘 나오는데. 이렇게. 와, 사람이 진짜 인사인이네. 갈대가 역광을 받은 사진을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약간의 슬로우 모션으로 주면 오히려 효과는 되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오스모에서는 그 조명을 못 잡는데 고프로는 잡네. 고프로가 짱인 것인가? 우와, 출렁다리. 어이구. 출렁다리. 자, 이쪽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1km인데 용산전망대까지 명상의 길로. 자, 보시면 명상의 길이죠? 명상의 길로 올라갑니다. 계단이 없고 평평한 길입니다. 여기는 지금 계속 가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저 해가 떨어지면 정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중간중간 이제 보이고 숲길을 용이 누워 있다는 그 등선을 따라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순천만 저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필수. 여기는 아직 단풍이 들어가고 있어요. 단풍이 보시면 그렇죠. 단풍이 들어가고 있죠. 이게 계속 낮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450m 남았다고 하니까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지는 낙조를 보고 다들 동시에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자, 왔던 길을 그대로. 와, 29%밖에 안 남았어. 역시 타임랩스. 엄마. 여기 철새 뭐 그게 있는데 이게 지금 오스모 포켓으로 안 보이네요. 그래서 카메라로 보이는 것 같다. 안 보인다. 카메라를 바꿔야겠습니다. 와, 해가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일단 거의 다 나왔고 차로 가서 잠시 후에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1차 알밤 휴게소 벌써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냥 차에서 골아 떨어졌네. 버릴 거 버리고 화장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